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약초 자생지에 왔습니다. 이 식물인데요. 이 잎을 보고 벌써 눈치채신 분이 있을 겁니다. 네, 이 식물이 연삼이라고 부르는 바디나물이고요. 약재명은 전어입니다. 초겨울의 입모습이 어떤지 잠깐 보겠습니다. 요게 어린 개체들입니다. 네, 이게 다 바디나물입니다. 이것은 줄기고요. 네, 이 낙엽 속에 많이 있습니다. 네, 몇 뿌리 캐서 옆에 계곡물에다 씻어봤습니다. 바디나물 뿌리 모습이 이렇습니다. 요것은 한 2년생 되는 것 같고요. 요게 올해 발아해서 싹이 튼 겁니다. 네, 이 바디나물은 방그늘 또는 양지 쪽에 습기 있는 곳에 자생합니다. 주로 산에 있는 묵은 논이나 계곡 물가 옆에 나는 식물입니다. 여기도 옆에는 작은 계곡이 있습니다. 네, 봄철에 새소는 향 좋은 나물로 좋은데요. 생쌈이나 무침 등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 이 뿌리를 전오라는 약재로 이용합니다. 한두 뿌리만 먹어도 힘이 솟는 좋은 약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연삼이란 이명으로도 불립니다. 네, 약재 맛은 달고 매우며 약간 찬 성질이고요. 요즘 이 바디나물은 인삼을 능가하는 약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허약해진 기력을 크게 올려주는 약초로 몸이 허약하고 무기력하며 빈혈이 있을 때 뿌리를 달여 먹으면 좋습니다. 이 뿌리를 닭백숙에 넣어 고아 먹으면 힘이 나게 해줍니다. 네, 산행을 하다가 지치고 갈증 날때이 뿌리를 하나 캐 먹으면 갈증이 금방 없어지고요. 몸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기 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요. 정력을 증진하는 강정의 약초입니다. 이 바디나물은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뚜렷합니다. 혈액순환,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혈관질환, 성인병에 아주 좋습니다. 이 바디나물은 또한 당뇨병에 뛰어난 약초입니다. 증상이 심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치유가 되고요. 인슐린을 오래 쓴 사람은 좀 더딥니다. 이 뿌리를 생즙이나 또는 말려서 차로 끓여 꾸준히 복용하면 약해진 체력을 보강하고요. 기력이 허하거나 빈혈, 신체 무력 증상을 극복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 바디나물이 항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항암 약초로서 중요한 식물입니다. 아랫배가 찬 사람은 나물로만 먹어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고요. 여성의 생리불순, 생리통, 냉증, 불임증, 빈혈에 효과가 있는 여성에게 좋은 약초입니다. 기관지에도 아주 좋아서 기관지 점액 분비가 촉진되고요. 유행성 감기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습니다. 해열, 진해, 거담작용이 있어서 기침, 감기, 천식, 기관지 염증을 다스립니다. 네, 각종 염증과 통증에 좋고요. 항궤양, 항경련작용이 있습니다. 약재용은 이 뿌리를 말려서 하루에 10 내지 15g씩 달여서 복용하고요. 생뿌리나 말린 뿌리를 백숙에 넣어 고아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 바디나물, 전오, 연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